네, 자녀의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.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홍석중 기자. 네, 자녀 입시 비리,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.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요. 이번 항소심 선고는 기소 4년 1개월 만이자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1년 만입니다. 조 전 장관은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.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 방해, 허위 공문서 작성,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요. 1심에서는 이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고 장학금 부정수수 부분의 경우 뇌물로 보진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.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조 전 장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. 네, 홍 기자. 조 전 장관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면서요?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는데요. 1심 재판부는 도주 등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었습니다. 판결이 나올 당시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었던 것도 법정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.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입니다. 조 전 장관이 4월 총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라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살펴달라며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